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는 수익이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 수익 참 잘 나오는 매물 소개시켜 들려왔어요. 여기는 대구에서는 성서라고 하죠. 성서에 보면 계명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해도 임대 수요자가 어마어마한 곳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물은 계명대학교 그리고 계명전문대학교,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 방송통신대학교도 있어요. 저기 있는 학생들이 주 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 도로변 있죠.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집입니다. 앞에 있는 도로변 집과 그리고 뒤에는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고물상 바로 뒤에 보이는 저 집인데, 도로변에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20대 젊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참 선호를 많이 해요.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밤늦게 귀가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여기는 바로 대로변에서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또 많은 위치입니다. 일단 현장으로 앞으로 가보시죠. 건물 앞에 이렇게 고물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미관상 보여지는 건 좋지 않은데, 밤 되면 여기 뭐 문 닫고 해서 밤늦게는 시끄럽고 그런 거는 덜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 외관 보면 깨끗하죠.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한 지는 작년 11월경에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외벽은 예전의 모습은 싹 사라졌고 외벽을 칠했어요. 칠로써 좀 더 깨끗하게 보이게 외장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싹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마치고 옵션도 깨끗하게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 상가는 여기에는 뷰티샵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는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여기는 우유 판매점이 들어가 있고요. 외벽 보면 이렇게 칠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전에 있던 간판을 떼고 나니까 이렇게 칠을 못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리고 옆 측면에도 옆집 저 집처럼 그런 벽돌, 타일, 작은 타일 그런 문양들이었는데 이렇게 옆에도 다 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뭐 외부 단열이랑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긴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바닥도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아스콘이라든지 칠을 통해서 좀 더 예쁘게 꾸며뒀으면 좋은데 주차장 바닥은 예전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 들어가기 전에 이 처마도 보면 이런 점들, 여기에 칠이 좀 불어텄죠? 이런 점들은 다시 손을 봐달라 하든지 아니면 매매 가격을 좀 더 절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가격을 좀 절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는요, 여기는 1층에만 가구 수가 총 5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상가 2개하고 여기 원룸이 3개, 총 1층에만 5가구. 뭐 요즘 뭐 원룸 건물들 상상해 볼 수 없는 가구 수가 나오죠. 그만큼 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위에 2층으로 올라가 보죠. 그리고 여기 2층부터는 3룸 살림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가 구성을 잘 짜놨냐면 성소공단은 직장인들입니다. 공단에 다니는 직장인분들, 살림 사시는 분들이 이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요. 학생들만 상대하다 보면 입학 시즌이 지나면 새를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실이 길어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 2층하고 똑같이 원룸 2개, 중간에는 3룸 2개로 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는 매매를 위해서 일단 비워뒀어요.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4층, 양쪽에 원룸이 2가구 있고요.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 리모델링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열고 들어오면 중문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일반 장이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놨어요. 불 안 들어오나? 불 들어오죠. 굉장히 불이 없네. 시스템 장으로 해서 신발장을 짜놨고요. 내부 들어보시죠. 여기가 주인 세대 내부입니다. 주방 겸 거실, 이 점이 좀 주인 세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근데 방 사이즈는 전부 다 크게 나와있고, 방이 세 칸 있고, 욕실도 이렇게 빠져있는 구조인데, 주방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교체를 다 하셨어요. 삼국폭탄 레인지 들어가 있고, 뭐 상부장, 그리고 한쪽, 이쪽 벽면에는 전부 다 장을 다 짜놓으셨고요.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이쪽에는 밥솥 등 넣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방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방문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찌 보면 안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한쪽 벽에는 이렇게 장을 다 짜놓으셨고요. 방 사이즈가 한 거기서 보시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기 때문에 뭐 이쪽에 침대 놓고 그리고 화장대 같은 거는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찌 보면 이 공간은 다람에 있는 공간이라고 많이 하죠. 여기도 세탁실이라든지 다용도실로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방 두 개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또 작은 방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기 전에 욕실도 바닥하고 벽 타일하고 싹 다 교체를 했고, 도기류도 전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샤워기는 요 반대편 마주하고 이렇게 있어요. 흔히 보던 주인 세대하고는 욕실 공간이 조금 협소한 점, 그런 점들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 방은 조금 작네요. 이 방은 자녀가 있으면은 애들 침대 하나 놓을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방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 두 개 보여드렸고, 마지막 방, 이쪽 방. 여기는 첫 번째 방 본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커요. 이쪽에는 장이 없고 일반 벽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쪽에 보면 베란다가 엄청 길게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보일러실로 그리고 세탁기 안쪽에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고, 수리를 하면서 샤시 등은 다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다. 전망이. 여기는 사실 문 열어서 볼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은 다 보여드렸고, 위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거 뭐고? 아, 이 신발장이랑 이리로 연결되네. 주인 세대에서 보셨던 방 내부는 전체 다 수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이런 부분들 보면 중간에 통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밑에 방화문은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 옥상의 방화문은 교체가 되지 않아요. 이쪽은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창고 공간이 별도로 맞춰져 있는데, 뭐 공석 부자재 등은 이렇게 놔두신 것 같습니다. 옥상 문도 바꿀 때 좀 같이 바꿔주고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하시긴 하네요. 이것도 끄덕끄덕거리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교체 가능한 부분이고, 옥상은 중요한 부분이 또 방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싹 하시면서 방수도 말끔하게 완벽하게 해 두셨어요. 지금 리모델링 한 지 이제 한 5개월, 6개월 차 접어드는데, 뭐 하자가 생겼으면 벌써 뭐 주인 세대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고물상 뷰는 좋진 않지만, 옥상에 나오면 뭐 와룡산이라든지 이렇게 산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서쪽 방면 저기 보이는 게 동산병원이에요. 이번에 또 새로 생겼죠. 동산병원이 인근에 있고, 저기에 종사하시는 간호사 분들도 어마해요. 그리고 건물에서 남서방향으로는 성서공단입니다. 저기 끝에는 높은 건물들이 없죠. 전부 다 공단이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직장인 수요도 이쪽 동네 임차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계명전문대학교, 계명대학교 학생들도 오늘 건물의 주 임대 수요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다가구가 가장 중요한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현재는 수익률 9%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 절충을 통하면 충분히 10%가 넘어가는 아주 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건물의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고 갈 테니까 내역 보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